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실적과 밸류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 한세실업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한세실업의 실적이 최고임에도 밸류는 최저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한세실업이 단가와 물량, 비용 면에서 모두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미국 의류 판매 강세로 수주도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내놨습니다. 한세실업 리포트 분석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한세실업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9%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23,5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위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혜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그냥 옵션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 기업 자체 내용이 좋기 때문에 뭐 위드 코로나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떤 그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굉장히 좀 성장세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은 뭐 대표적인 의류 OEM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이제 갭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의 뭐 미국에서 매출액이 다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뭐 OEM의 전반적인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일단 슈퍼사이클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추세이지만 특히 미국에서 현재 뭐 소매의류 재고율이 지금 역대 최저율을 또 갱신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재고율이 역대 최저라는 거는 그만큼 잘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원활한 재고 비축을 위해서 또 단가 역시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2022년 올해 이제 의류 시장 성장률이 이제 서구권이 한 10% 그리고 아시아권이 4%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아시아보다 무려 이제 6%나 높은 이제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서구권 매출 비중이 거의 91%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대표적인 OEM 기업의 뭐 한세실업뿐만이 아니라 뭐 화승엔터프라이즈라든지 뭐 영업무역 등 굉장히 좀 많은 이제 OEM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매출 비중이 현재 뭐 한 85%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고 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만큼 미국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세실업의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현재 동사의 베트남 공장 가동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베트남 정부도 이제 방역 조치를 좀 완화시킴에 따라서 생산 차질 해소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서구권에서 이제 중국 생산품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지양을 하게 되면서 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뭐 이런 베트남이라든지 방글라데시 쪽으로 굉장히 좀 수혜가 반사익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수율 개선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고요. 현재 뭐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제 원부자재를 직접적으로 또 조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 아직 매출이지만은 전년 대비 한 18%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3% 정도 그리고 순이익이 한 60%가량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실적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환경까지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으로 지금 현재 달러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화벌이에 대한 또 기대감도 우리가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동안 문제였던 이제 선적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됨에 따라서 뭐 운송비 절감이라든지 뭐 리드타임에 대한 또 축소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것들을 본다면 지금은 사실 안 좋은 점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예.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 좀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또 고배당 역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2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이 한 8배 정도로 굉장히 지금 OEM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 주가가 지금 한 4만 원까지 증권사 리포트에 제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도 한 그 정도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3만 5천 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또 4만 원까지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